그런 문제가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반지름 값 150이 깎여서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반지름 값을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설계의 감성을 빚자는 DC입니다. 오늘은 인밴드 꺾어진 반지름 치수 기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어진 반지름 치수는 반지름 값이 너무 커서 기입하기 힘들 때 치수선을 줄여서 기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인밴드 꺾어진 반지름 치수 기입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그런 문제가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반지름 값 150이 꺾여서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반지름 값을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 치수를 뽑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옵션에 보시면 꺾어진이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꺾여서 들어가죠.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콕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반지름 값이 너무 커서 기입하기 힘들 때 꺾어진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밴드 꺾어진 반지름 치수 기입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가시험에서 꺾어진 반지름 치수를 기입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